다음에 보면 이 천일기인이 있어. 천일기인. 천일기인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천일기인이 있어야 그 양반사주다 그랬어요. 사주에 천일기인이 있어야 양반사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대에는 사주에 천일기인이 있으면 사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 양반들 일하는 거 봤습니까? 옛날 양반들 일하죠?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부인이나 종이나 시켜먹고 하던 그 양반들. 그래서 사주에 오히려 요즘에는 천일기인이 있다 그러면 저 자식 게을러 빠져가지고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 천일기인이 있으면 뭐 하늘이 돕는다 그러는데 하늘이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는 사주에 천일기인이 있는 사람들은 게을르고 무능해서 벌벌 없는 사람, 이게 천일기인. 그 천주기인, 뭐, 이게 주방주자를 쓰는데, 이 음식과 관련된 겁니다. 또 천덕월덕기인이 있는데, 천덕월덕기인, 이거, 뒤에서 뭐, 하늘이 돕고, 주변에서 돕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뭐, 별로, 지금에는 별로 쓸모없는 거인데, 뭐. 여러분들이 그, 어쨌든 그, 기존 정통명리를 공부하려면 이런 것들은 다 암기해 주시면 되는데 암기하면 여러분들 사주 푸는데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흉신인데 흉신에는 그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극각살, 당교관살, 기문관살, 탕화살, 뭐 낙정관살, 뭐 백호대살, 뭐 개강백호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이 극각살이나 당교관살은 쉽게 해서 팔다리가 잘 부러진다는 거예요. 부러져.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데 꼭 그 극격살이나 당교관살 이거 애울 필요 없어. 한마디로 사주가 사주에 금수가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사주에 목화가 너무 많아서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극각살 당교관살.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 사주가 너무 습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주 냉방살, 공방살입니다. 냉방살. 사주가 다 차죠? 금수밖에. 이렇게 사주가 차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그 너무 그 냉방이니까 냉방. 요런 사람들은 바람만 쐬면 감기 걸려. 바람만 쐬면 감기 걸려. 항상 몸이 그냥 그 비실비실하고 항상 그래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뭐 이렇게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 못 봐요. 실전 사주도 이게 실제 이런 제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겨울만 되면 감기 달고 산다. 어디 부딪혔다 그러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어디 부딪히기만 하면 부러져. 이게 극각살 당교관살. 냉방살 공방살. 하도 차서 왜 공방이냐? 하도 추우니까 전기가 안 와. 몸에 전기가 안 오니까 공방이고. 맨날 그 바람만 쐬면은 감기 걸리니까 냉방살 공방살이에요. 공방. 근데 이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 실전 명리에서 보면 물이 흐르면 연주에서 한번 흐르면 시주까지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래서 수가 사주에 있는 수가 연주에서 시주까지 흐르면 이거는 생명이 길은 겁니다. 실전 명리에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하여튼
그렇게 골골골골 하면서 옛날에 봐 골골 80이라는 거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골골 80 사대. 골골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데 80까지 사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자기가 태어나서 다 죽어갔는데 죽어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 옛날에 그 저기 뒤에 뒷곁에 가면 왜 그 잿더미 있잖아. 잿더미. 잿더미에 갖다 버렸더니 뽀적뽀적 자기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죠. 이런 사죠. 그 극각살, 단교관살 이런. 그다음에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기문하고 원지잖아요. 기문관살인 사람은 귀신됐다 살아났다. 이게 귀신됐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정신에 약간. 그래서 기문관살이나 이 원진살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성격이 좀 까탈스럽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격을 감을 못 잡아 사람. 이랬다 저랬다 막 언제 그 사람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기문관살 원진살인데 특히 이 원진살을 보면 그 혼인관계에서 많이 씁니다. 그 기존 명리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제 아는 분이 아이 어디 갔더니 부부간에 그 원진살 있어가지고 이거 부적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제가 와가지고 한번 그 사주를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원진살이더라고. 근데 원진살 있으면 부부간에 원진살 있으면 뭐라 그러냐?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싸우는 게 원진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실전 제가 가르치는 실전 명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저희들이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기문하고 원진살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저 기문하고 원진살을 인이 미를 보면 기문관살이고 인이 뭐 유를 보면 원진살이다. 요거 다르고 미가 인을 보면 이것들 자가 미를 보면 또 원진살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 기문 자미 원진 요 두 개. 자 인미와 자유, 자미, 인유 이렇게 그 두 개만 왔다 갔다 왔다 하지 나머지는 그 기문관살이나 원진살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에 놓으시면 많이 그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문이나 원진살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그 사람 성격을 파악한다든가 아니면 혼인관계를 볼 때 많이 활용하니까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 탕화살인데 탕화살. 인오축해서 탕화인데 이것도 탕화도 많이 써요. 근데 사주에 무조건 인오축이 있다 탕화가 아니고 이 인오축이 사주의 저해 요인일 때, 쉽게 해서 흉신일 때, 인오축이 흉신일 때, 그, 탕화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어느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분은 사실 여기서 이제 이게 관인데 관을 재하지 못하면 이걸 재로도 봐요. 관을 꼭 재만 재로 보는 게 아니라 관도 재로 보는데 이 사람은 관이 세기 때문에 나이가 내가 재합을 못해. 이 관이 이제 재니까 이 재가 이 금이 이 축토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축토 속으로.
내 돈이 축토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축토에 누가 있습니까? 이 겁재가 있죠, 겁재. 이 겁재라는 건 뭐냐면 내 재를 겁탈해가는 놈이라 이게. 내 재를 겁탈하는 도둑놈이야. 그러니까 축이 그 내 재가 겁재 소리로 갔는데 그러면 돈이 겁재가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져갔는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도둑 맞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둑 맞았는가? 보니까 아 이게 탕화살, 탕화살. 탕화살이니까 아 이거 불 나는 바람에 내 돈이 다 날아갔다. 이렇게 저 예를 들어서 이 사주를 분석할 때 이럴 때 활용하면 아주 좋아요. 탕화살인데 이게 내재를 다 가져가니까 이거 흉신이잖아, 흉신. 흉신이 돼가지고 겁재가 차고 있으니까 흉신이, 흉신인데 내 재를 다 가져갔으니까 불이 나서 내 재가 다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주를 분석할 때 이럴 때 이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탕화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불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탕화살이 오히려 좋은 경우에는 독극물이나 약국이나 뭐 이런 거 운영하면 또 돈 잘 벌 수 있는 거예요. 기름집이나 뭐 이런 거. 주유소, 뭐 약방, 그 농약 이런 하면은 오히려 탕화살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는 그 길로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을 가는데 또 뭐 공무원을 하더라도 같은 공무원이지만 소방서 공무원 이런 거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그 낙정관살이 있는데 요거는 탕화살, 당교관살, 낙정관살 요거 다 똑같습니다. 사주가 좋아냐, 사주가 차냐, 따뜻하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그 다음에 이제 백호대사라고 개강살이 있는데 개강백호, 개강백호. 이 개강백호도 여러분들 다 애워야 됩니다. 개강백호는 많이 써먹는 거예요. 우리 사주 분석할 때, 사주를 풀 때 개강백호 사람 많이 써요. 특히 부모나 자식이나 누가 이렇게 갑자기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그 뭐 암이 걸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땐 저 개강백호를 쓰는데 사실은 이 개강백포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지지에 진술충미가 있어요. 진술충미야. 진술충미. 여러분들 그 개강백포를 보면 다 지지가 뭐예요? 진술충미. 그 이 진술충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12운성에서 보면 12운성에서 보면 묘나 고를 의미해요. 묘나 고. 그러니까 묘나 고라는 것은 고라는 것은 창고란 말이에요. 창고. 창고니까 창고에는 뭐야? 많이 있는 거죠. 많이 쌓인 거야. 많은 큰 거야. 큰 거.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돈이 되면 큰 돈이 되는 거고 진술충미가 관이 되면 큰 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이렇게 이거는 고니까 큰 거니까 여기서 진술충미가 깨지면 뭐예요? 깨지면 내한테 들어오면 큰 돈, 큰 관이지만 나한테 나갈 때는 뭐야? 큰 게 또 나가는 큰 게. 큰 게 나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진술충미가 깨지면 거의 암입니다. 암. 병으로 봤을 때 진술충미가 깨지면 암이에요. 그래서 진고가 깨졌다 그러면 자궁암 여자, 방광 자궁, 축이 깨졌다 금고가 깨졌으니까 뭡니까 폐암, 폐암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미가 깨졌다 아 그 간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진술충미가 깨지면 크게 나가기 때문에 한 순간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개강백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술충미가 개강백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앞에 천간에 있는 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머지 그 음향 차차 사이다 뭐 고린 사이다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분은 암기하고 아 내가 뭐 꼭 이거 뭐 다른 거 암기하고 많은데 암기 안 해도 암기할 내 여력이 없다 그러면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이상으로 그 길신과 흉신에 이어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명리 공부를 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구구단식으로 명리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명리의 구구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 구구단 하듯이 여러분들이 숙달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숙달. 이 숙달이 된 상태에서 명리학에 전문을 해야 여러분들이 높은 명리학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리 구구단 빨리 습득하셔서 말 그대로 구구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